그게 사실이구나. 사실이라니? 뭐가 사실이야? 네 딸하고 사위가 헤어졌다면서? 누가 그래? 누가 헤어졌다 그래? 네 남편. 뭐? 설마 했는데. 잠깐만. 다이어트 준비할까요? 자, 다 됐으면 갖다 줘요.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니? 네가 우리 윤 학장님을 만나기라도 했단 말이니? 그게 무슨 소리야? 아, 내가 윤 학장님 만날 일이 뭐가 있어? 우리 유정이 아버지가 어젯밤에 식당에서 우연히 네 남편을 만났대. 사위 보신 거 축하한다며 재미가 요즘 어떠냐고 물었더니 두 사람 다 컴백홈 했다는 거야. 술 취한 김에 농담하신 거겠지. 윤 학장님이 그런 농담 돼? 그럼 네가 몰라서 그래. 우리 윤 학장님 얼마나 싫어하는 데가 있다고. 근데 왜 신혼방 안 보여줘? 너 참 취미도 별나다. 남의 신혼방 뭐하러 자꾸 보려고 그래? 저 미안하지만 오늘은 그만 가봐. 나 약속 있어서 나가봐야 되거든. 혜경아, 난 너한테 가끔 정 떨어진다. 너 내 앞에서 그렇게도 완벽하고 싶니? 그렇게 감추고 싶어? 내가 뭘 감췄다 그래? 30년 친구 좋다는 게 뭐니? 아, 남편 흉도 보고 자식 흉도 보면서 어? 서로 속 좀 드러내도 창피하지 않은 게 친구 아니야? 남편이나 자식이나 뭐 흉 볼 게 있어야 흉을 보지. 그래. 너 잘났다. 은주 결혼 잘못된 거 나한테 하소연하면은 네 체면 깎이지? 내가 위로라도 하면은 네 자존심 상하지? 지독한 기집애. 요즘 세상에 이혼이 뭐 그렇게 흉이 되겠니? 우리 은주는 아직 혼인신고도 안 했었어. 그래, 흉 아니지. 하지만 자식이 그런 일을 당하면은 세상에 흉을 보든 안 보든 아프고 아린 게 부모 마음이야. 넌 세상이 흉볼까 봐 그것만 겁나고 네 마음이 아픈 거나 네 자식이 아픈 거는 다 덮어둘 사람이야. 시간 없어. 붙잡아도 가. 잘 가.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기집애. 근데 난 네가 참 안 됐다. 네가 아무리 내 앞에서 잘난 척해도 난 네가 안 됐어. 점심 먹었어? 네. 반지 샀어요. 짠! 이게 결혼 반지예요? 우리 아빠 그렇게 짜신 분은 아닌데. 그래. 내가 말만 하면은 그 보석 가게에 있는 보석은 다 사주시겠더라. 아유, 근데 이거예요? 내 마음에 드는 게 딱 요거밖에 없었어. 야, 아무튼 실장님 못 말리시겠다니까요. 지수야. 내가 결혼한다는 게 이제야 좀 실감이 난다. 해도 좋아. 네, 박명주입니다. 저예요, 어머님. 어? 그래. 저 이 근처에 왔는데 차 한 잔만 사주실래요? 그래? 그러면은 올라오지 그래, 사무실로. 아가씨 없어요? 있지. 지수 있으면 안 돼? 어머님하고 단둘이 할 얘기가 있거든요. 그래, 알았어. 그래, 금방 내려갈게. 누구예요? 응? 미나 엄마. 어우,
그 어머니 소리에 적응하는데 한참 걸리겠어. 문제는 할머니야. 내가 순식간에 시어머니에다 할머니가 돼버렸어. 우리 아빠도 갑자기 할아버지 되시는 바람에 많이 당황하셨었어요. 실장님, 좀 억울하시죠? 응? 아니야. 즐겁게 감수해야지. 나 잠깐 나갔다 올게. 결혼식과 식당을 예약하셨어요? 그건 선생님이 알아서 하신다고 하셨어. 혼수하고 예단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? 뭐 혼수는 안방에 필요한 것만 준비하면 된다고 하셨어. 세탁기가 너무 구식이에요. 아마 10년도 더 됐을걸요? 그럼 이번 기회에 바꾸지 뭐. 제가 고모님하고 의논했는데요. 예단 드릴 친척 명단이에요. 이걸 다 해야 된단 말이야? 줄이고 줄인 거예요. 민아 엄마, 이건 좀 경우가 아닌 것 같은데? 뭐가요? 시동생이나 시누이가 결혼하는 게 아니라 시아버님의 재혼이야. 그런데 민아 엄마가 이렇게까지 하는 건 간섭이 지나치다고 봐. 아버님하고 결혼하지 못해 안달이면서 이 정도도 못해? 그래. 속셈이 따로 있으니까 못한다고 하겠지. 어른들의 결혼에는 그냥 지켜봐주는 게 예의가 아닐까? 어머님 뭔가 오해하신 거 아니에요? 전 어머님을 돕고 있는 거예요. 고모님도 이제 와서 아버님이 재혼하시는 것에 걱정이 많으세요. 무슨 걱정?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 아가씨나 아버님처럼 순진하신 줄 아세요? 그건 또 무슨 뜻이야? 듣고 보니까 기분 안 좋네. 선생님이나 지수가 순진해서 나한테 속고 있다는 뜻이야? 전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뿐이에요. 고모님도 순진하신 아버님이 여우 같은 젊은 여자인데 홀린 줄 아실 정도예요. 그게 두 분의 재혼을 바라보는 세상의 인심 아니겠어요? 웃는 얼굴로 어머님 어머님 하면서 완전히 날 갖고 노는군. 보통은 넘는다고 생각했지만 이건 완전히 내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네. 아버님 입장에선 어머님한테 이런 말씀 드리는 거 거북하실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나선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도 동의하신 거란 말이지? 고모님 뜻이니까 당연히 따르시지 않겠어요? 그러니까 뭐야. 선생님도 아신다는 거야, 모르신다는 거야? 굳이 말씀 안 하시는 게 어머님의 배려가 돋보이지 않을까요? 그래, 알았어. 선생님 모르시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민아 엄마도 모른 척해. 민아 엄마가 이런 일에 나섰다는 거 선생님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? 선생님이 민아 엄마한테 실망하는 건 나도 바라지 않아. 이건 우리 둘만 아는 일로 하자고. 어쨌든 충고 고마워. 꼼짝없이 며느리 시집살이를 하게 생겼네. 아, 저걸 그냥. 아니야, 나는 어디까지나 시어머니야. 참아야지. 참아야 하느니라 박명주요. 와. 웬일이야?